특히 자본, 자금을 댔던 미다이 장수 꽝서빵. 오, 장사꾼으로 둘 친구가 아닌데 유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유방 곁에서 우직하게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던 기마대장 관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관영은 유방의 고향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고향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같이 봉기를 했던 최초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죠. 관영은 직업이 뭐였냐면 수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단 팔던 왕서방입니다. 그런 거 보면 집에 돈이 좀 있기도 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유방의 초기 자본, 자금을 댔던 인물 중에 보나마나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유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지금 블루칩도 아닌데 내 밑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니. 유방하고 잘 맞았을 겁니다. 이 장사꾼이었던 관영의 뜻밖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방이 봉기한 초기부터 그 곁에서 모시는 중연의 신분으로 있게 됐는데요. 중연의 신분이라고 하는데 중연이 뭔가요? 정확치는 않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뭐 사인 비슷하게 일종의 뭐 주변의 사정일 처리한 행정관 비슷하게, 그러니까 노관하고 같이 그런 일들을 했겠죠. 진나라 군사를 격파를 하게 되는데 나이도 어린 친구가 엄청 잘하는 거죠. 빠르게 치고 나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함 가운데 쾌속정, 그런 전투를 수행하는 관영을 보고 유방은 장사꾼으로 둘 친구가 아닌데 내 옆에서 재정이나 이런 거 맡길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신에게 보냈는데요. 한신과 같이 용조하고 전투를 벌이잖아요. 용조가 누군가요? 바로 항우가 가장 아꼈던 장군 중에 하나죠. 그 전투에 승리를 해서 용조를 죽이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한신이 제나라 왕이 된 다음부터는 그 한신 밑에 별동대장으로 노나라 북쪽의 초나라 군대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지치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치죠. 쉬지 않고 남쪽으로 진군해서 승리하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진군을 하면서 전투를 벌이는데 결국 팽성까지 함락시켰던 인물입니다. 전투 부분의 능력이 끝내주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유방이 초반부터 그런 맹활약을 했던 관영을 지켜보니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임무를 맡기면 너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죠. 전투에서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빠르게 그런 임무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야 무한 신뢰, 쟤는 맡기면 뭐든지 빨리 해, 앞서서 돌격도 잘해 라고 생각을 하죠. 유방이 평양에서 초나라 기병대가 대규모로 몰려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야, 우리도 기병을 갖다가 잘 조직해서 활약을 해야 되는데 기병대 대장을 먼저 뽑아야 되겠죠. 장군들하고 의논을 하니 진나라 기사로 활약했던 이필과 낙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하죠. 왜 추천했냐면 두 사람이 다 기마대 출신이에요. 기마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리고 현재 교위라고 하는 벼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마대를 움직이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러는데 두 사람이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우리 두 사람은 원래 진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한의 군인들이 자기들에게 신뢰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원래 한나라 출신을 뽑는 게 좋겠다. 누굴 뽑으면 좋겠냐? 관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필 낙갑의 생각뿐이겠습니까? 이거 따지고 보면 유방의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병의 대장으로 임명을 하죠.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 관영이 비단 장수 출신이라는 것도 분명히 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상인이? 기병은 기병대의 훈련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병대를 이끌게 되면 먹이고 관리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에서 핵심적인 게 보급이겠죠. 관영이 용맹함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기병대장으로 임명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기병대장이 된 관영, 과연 기대에 어긋났을까요? 아니요. 관영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평양 동쪽에서 초나라 기병대를 대파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 단독으로 초나라 군대 후방을 공략해서 군량 보급로를
차단하죠. 기병대가 뭔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차부대죠. 전차부대를 이끌고 적 후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고대 중세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기본 진은 정병이라고 하는, 이게 보통 진을 치는 그런 군대죠. 그리고 기병이라고 해서 이건 만탄다는 기가 아니고 비상시에 쓰는 예비대 또는 특별한 일을 임무를 부여받아 항상 움직이도록 쓰는 병사들을 기병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기병의 역할, 관영의 기병대가 맡아서 활약을 했던 거죠. 독자적으로 판단력도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보급로를 차단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간 거 보면 관영의 활약도는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유방이 항우와 벌린 최후의 전투, 해야전투죠. 그때도 특별한 임무를 맡겼던 게 관영인 거 보면 관영에 관련된 유방의 신뢰, 무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영은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유방 곁에서 이를 진압하는데 항상 선두에 섰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뭐 반란자를 사냥하는 사냥꾼 관영이 연나라 왕 장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당시 기병을 통솔하는 거기 장군에 있었죠. 직접 본인이 장도를 공격했고 이후에도 그 유명한 한신을 체포하는 데도 공로를 세우죠. 그야말로 큰 공로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영음후라고 하는 제후에 임명이 됩니다. 경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유방은 관영,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네가 먼저 출전해라. 알겠습니다. 폐하. 제어의 기병대로 싹쓸이를 하고 오겠습니다. 경포의 별동대장을 무찌르고 격파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웠냐면 유방이 임종을 하는데 거기에 지키지도 못하고 이미 유방이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야말로 죽어라고 충성을 하면서 유방을 밑에서 기병대를 이끌고 열심히 노력했던 관영. 아마 쉴 틈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성실의 아이콘이었던 관영이 과연 유방이 죽은 다음에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방이 죽으니 그 다음 황제인 효해제와 여우를 섬기게 되죠. 이때 실권자는 당연히 여우죠. 근데 이 여우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글쎄요, 이 반란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이 여씨들에 대한 반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씨 가문에 있던 여록이 관영,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당신이 대장이 돼서 이 반란을 진압하라. 그러니까 사실 여씨들도 관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정적 야욕은 없다. 항상 자기 맡은 임무를 성실히 하는 한마디로 김인호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신임을 받았는데 이때 관영이 다른 행보를 보이죠. 그 유명한 주발과 함께 평양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거꾸로 창을 돌려서 여씨 일족을 처단을 하고 주발, 진평하고 모의를 해서 한 문제를 옹립을 시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역할을 한 거죠. 왜 관영 입장에서는 여씨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유방과 초반부터 활약을 했기 때문에 유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충성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여씨는 어떻게 보면 충성을 해야 될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여씨가 황제가 된다?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참을 수가 없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유씨가 통치하는 한이라고 하는 왕조를 만들고 안정을 시켰는데 여씨가 이걸 꿀꺽 먹는다?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옹립을 시키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고 만약에 관영이 그 당시에 직접 반란을 진압한다고 나섰으면 아마 여씨 천하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중세의 역사가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후 관영이 승상에 임명이 됐죠. 그때 흉노가 대대적으로 침입을 하거든요. 근데 관영은 기마병 8만 5천을 이끌고 역시 이번도 내가 직접 간다. 흉노를 공략해서 퇴각을 시킵니다. 이게 관영의 마지막 임무였죠. 젊었던 관영도 이미 이때 나이가 벌써 들었잖아요. 이게 1년 뒤에 결국 사망을 하는데 맨날 마루에서 살다 보니 제가 보기엔 이 사망의 원인 과로사가 틀림없습니다.
관영의 이야기는 그런 좀 양념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이상하게 관영 이야기들은 사마천이 상당 부분들을 일부러 뺐는지도 몰라요. 어디 가서 뭐를 점령하고, 성을 점령하고, 뭐 누구누구를 몇 명 참수하고, 포로는 얼마를 잡았고,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있거든요. 이건 통일 이후에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상당히 뺐다는 이야기죠. 번캐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부터가 뭐 내용을 좀 남겨도 되는 내용들이지만,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주발이라든가 관영 이런 사람들이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이고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좀 곤란한 이야기들을 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항우가 갖고 있는 주변의 인물군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들을 모아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었던 능력이 유방이 상대적으로 항우보다 나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인물이 네. 바로 관영이다.